오늘은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센터 반갑습니다. 양주 지역 담당 꿀벌팀장입니다. 오늘은요, 덕계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대단지에 왔어요. 여기는 총 18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숲속에 있잖아요. 공기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여기 오는 길도 너무 이쁘던데요? 제주도에 온 듯한 양쪽이 다 숲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길이 싹 낮아 있는 우리 집 오는 길이 네. 드라이브 코스예요. 아, 진짜 드라이브 너무 코스예요. 좋아. 완전히. 대중교통은 모르겠던데? 아, 대중교통이요? 네. 덕계역이요? 차로 10분 드라이브 코스잖아요, 우리 집.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짓고 있네요. 네, 맞아요. 필지를 나눠서 총 18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원하시는 스타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맞춰드려요. 아, 여기 지금 땅만 살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비싼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안 비싸, 안 비싸. 지금 제 뒤쪽에 샘플하우스 보이시죠? 네. 원하시면 이렇게 지어도 되려고요. 네. 이분은 똑같이 지어달래. 근데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벌크통 있잖아요. 네. 전원주택 사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벌크통은요, 내가 따로 그냥 집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키고 쓰시면 돼요. 요금도 많이 안 나오죠.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도시가스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샘플하우스잖아요, 대표님. 네.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금액대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7억, 8억 네. 뭐 이 정도 하죠. 아유, 여기 조금 안 돼. 안 돼. 조금 안 돼. 조금 안 돼. 6억대라는 거네. 샘플하우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빈 땅들 보이죠? 네. 경계를 나눠 놨습니다. 네, 네. 땅만도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만 2억대. 2억대? 2억대. 2억대는 괜찮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렇지. 이게 한 필지죠. 네, 맞아요. 이게 100평.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네. 2억 초반부터 있어요. 와,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그냥 별장으로 쓸까? 이렇게 안 짓고 그냥 컨테이너로 짓고 이렇게 하면은 뭐 몇천이면 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억 안쪽으로 내가 별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별장 내 집 할 수 있어요. 아, 대박이다. 최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들어오시면 전실 넓게 뽑아놨습니다. 어차피 내 맘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층에 방을 몇 개 놓고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네. 거실 겸 주방, 그리고 2층에 방이 있어요. 일단 1층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나는 주방 거실 크게 뽑고 싶다. 그러면 이런 네. 스타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방 하나만 딱 두고. 네, 1층에 이쪽 방이 있고요. 여기는 네. 거실 폭이 3m 나오거든요. 네네. 층고 한번 봐주세요. 층고 왜 이렇게 커? 층고 엄청 높죠? 네. 몇 m인지 재볼까? 3m입니다. 아, 진짜? 이것도 내 맘대로. 이것도 내 맘대로. 아~ 그리고 실링팬이 들어있고, 에어컨도 네. 넣어놨고요. 요거 맞춤으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주방 공간도 넓게 빠져있는데요. 식탁 자리가 딱! 아니, 주방을 왜 이렇게 넓게 뽑으셨을까? 왠지 이런 데 오면 주방 넓고, 거실 크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집안에 이제 어머님이 파워가 있는 집이었나 보다. 파워 있는 집. 창도 네. 많이 해놓으셨어요. 전부 다 KCC. 이중창. 디귿자형 주방에 이쪽에 냉장고 자리 있고요. 다용도실 또 넓게 빼놓으셨네요. 이 자리에 보조 주방을 해놓으셨어요.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는 마당을 나갈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마당 나갈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게 뒷뜰. 네, 텃밭도 있거든요, 이 집은. 아, 진짜 다산이야. 다산이야. 공기 너무 좋아요. 실내는 지금 빨리빨리 촬영 중이잖아요. 네네. 보여드릴 게 너무 많고요. 요 집은 샘플하우스예요. 네. 참고만 하세요. 3600에 3600이거든요. 근데 나는 네. 여기다 거실하고 싶어. 그럼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내 반대로 다 해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 집은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네. 드레스룸 공간도 넓게 빼놨고 시스템 장애났는데 10자가 넘습니다. 안쪽에 욕실까지 돼 있고 중간에 화장대도 넣어드렸어요. 근데 나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이 집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머리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부부 욕실. 아, 부부 욕실 를 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네. 환기창도 잘 돼 있고요. 사이즈가 깜짝 놀랐습니다. 1층 계단 밑에 있는 메인 욕실은 되게 조그맣게 만드셨는데. 그거 게스트. 아. 여기는 메인이잖아요. 아. 여긴 부부 욕실. 일단 내가 중요해. 아까 말씀하셨던 게스트 욕실 볼게요. 네. 여기 어쩔 수 없어요. 작아.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한 거니까. 손님은 중요하지 않아. 손님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메인 욕실 크게 뽑고 싶어. 괜찮습니다. 그렇죠. 계단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해놨고요. 네. 나무 계단이랑 손잡이도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오실 수 있거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여기는 방 2개, 욕실, 테라스, 그리고 세대 분리 원하셨나 봐요. 여기 싱크 때 따로 해놨어요.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인가요? 그래도 되죠. 성인 자녀분들도 오시면 좋고. 네. 이제 이쪽에 있는 방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양이 안 작네?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 장을 이렇게 맞춤으로 해놓으셨어요.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 비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6억대야? 6억대예요. 샤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샤시 전부 케이시스 이중 샤시 해놨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층 욕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욕실도 이만해! 아 2층 욕실도 엄청 커. 아니 이거 완전 다 막아버렸네. 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 크게 나있고요. 네. 맞춤으로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스타일 말씀주시면 돼요. 네. 이제 또 마지막 방 보실 텐데요. 여기도 안쪽으로 붙박이 장이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먼저 봐주세요. 이게 안방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 방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네. 창 멋있게 잘 나왔죠? 아 이거 진짜 머리 잘 쓰셨다. 네 이거는 뭐 방 두 개도 나눠서 코너 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 너무 이쁘다 여기가. 다 숲세권이잖아요 모습은. 네. 테라스 공간 보러 가실게요. 2층에 있어요. 네. 짠! 와. 일로 와주세요. 와. 이리 와주세요. 문 여는데 어 어디 가? 여기. 아, 또 있어? 또 있어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1층에 마당 있잖아요. 1층에 마당 있지만 2층에 네. 테라스도 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쪽 뭐가 있나 볼까요? 짠! 창고. 보일러. 보일러실인데, 아, 네, 2층에서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 보일러도 따로 돼 있어요. 아, 위에도 테라스가 또 있네. 위에는 테라스 공간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보시면 그리고... 관리 굉장히 편한 거. 이거 자갈이잖아요. 천연 자갈. 요것도 강화율입니다. 올라왔더니 또 조망이 또 다르네. 너무 좋아.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먼저 답사를 와봤거든요. 네. 너무 운치 있고 멋있더라고요. 2층 테라스 공간도 보셨고요. 네. 이제는 옥상 테라스 공간 보러 가실게요. 아... 여기도 계단 잘 돼 있어요. 3개층인데 3개층? 3개층. 그리고 이런 거 좋아요 대표님. 잘 나 있으니까 환기 걱정 없고 체감도 아... 잡아주고. 3층에는 정말 옥상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이것까지 하면은 마당. 마당 2층 여기 옥상까지. 아, 공간은 남아돈다 진짜. 남아돕니다. 여기 텐트 쳐놓으면 좋겠는데요? 아 어디 놀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이 네. 캠핑장이다. 여기서 딱 보면은 우리 집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오 무슨 어디 설악산 뭐 그런 데 온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길도 되게 완만하잖아요. 네. 전원주택이 보통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오늘의 집은요 길이 완만하게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이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 무슨 제주도에 있는 그런 길 같았고 호수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 호수 같지만 저수지. 조금 뭐 놀러오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힐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그 드라이브 코스가 꾸며놓은 것 같았고 우리 집 올 때마다 기분 좋게 오실 수 있어요. 너무 퇴근하는 길이 설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 부러워하겠어. 대지 지분이 100평이나 되고요. 오늘 샘플하우스는 42평형이었습니다. 그리고 6억대. 그리고 저기는 빈 땅들만 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지으세요. 지금까지 양주에서 꿀밤을 찾아드리는 꿀밤팀장이었습니다.